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움. 해피하트 덕을 제가 많이 봤어요. 해피하트로 사실 콜라보를 지금까지 40회 정도. 어, 이 색깔이 맞나?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되게 이렇게. 제가 생각하는 팝아트의 매력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죠. 아, 물론 뭐 작가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 그리겠죠. 근데 그때 펜스 페인팅 알바를 했거든요. 근데 꼬마애들이 다 오르면 저는 미키마우스 그려주세요. 그러면 저는 뭐 뽀로로 그려주세요. 로봇 그려주세요. 막 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실 나도 뭐 미키마우스 좋아하고 나도 뭐 나는 태권브이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작업하기 시작했죠. 그다음에 대중과 또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워즈 캐릭터를 그려서 캐나다에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관람객들이 막 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와! 하면서 막. 해피하트가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돼 가는데요. 그 당시에 또 개인적으로 막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. 좀 심플하면서 내가 그냥 긍정적인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뭐 하던 중에 하트는 사실 긍정 사랑의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하트를 그렸고 그 하트를 전시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또 콜라보로 연결이 됐고 저도 우연찮게 이게 그랬는데 뭐니? 해피하트 덕을 제가 많이 봤어요. 해피하트로 사실 콜라보를 지금까지 뭐 이래저래 뭐 한 40회 정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. 작은 거부터 뭐 큰 거까지 해서. 근데 그 당시에는 하트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았어요. 지금 친구한테도 보내고 뭐 후배한테도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도 큰 오해는 안 받지만 그때는 하트를 누구한테 보내면 어? 이 사람 뭐 이럴 정도로 뭐 제가 뭐 하트가 대중화되는데 뭐 큰 기여를 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기여를 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선보였죠. 그렇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작품을 하진 않아요. 그냥 어떤 제가 지금 가진 어떤 순간의 느낌? 그때 하고 싶은 이미지들, 색상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편이죠.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색감이 있잖아요. 이제 제가 가진 열정, 그 에너지들이 또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.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열정을 느끼시고 더 긍정적인 힘을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부족 같은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하는 생각. 저 콜라보는 그때 삼성 노트5랑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하트도 그리고 되게 다양한 그 프리스타일 드로잉 이미지를 그 노트펜으로 그렸었죠. 제가 막 그린 장면이 광고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. 예전에는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았어요. 브랜드랑 뭐 이렇게 해서 순수한 예술의 이미지를 팔아넘기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그렇진 않고요. 해외 뭐 유명 작가들조차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요즘 원로 작가분들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추세입니다.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안 되는 건 없어요. 만약에 뭐 자전거도 될 수도 있고요. 뭐 옷 브랜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과, 모자, 옷, 신발, 가방, 제약회사, 시계 뭐 샘소나이트 가방도 했었고요. 뭐 주방 용품도 했었고 예, 소화기도 했었고 뭐 저도 다 생각이 안 나네.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 빅스랑 콜라보할 때도 무대를 전체 무대를 막 그 로봇으로 막 만들었어요. 근데 그걸 제 비용으로 사실 한다고 치면 뭐 못하죠. 어마어마하고. 근데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그런 브랜드와 같이 해볼 수가 있었죠. 아, 예, 뭐 철은 그 당장은 못 들 것 같고요.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근데 지금 메뚜기가 이렇게 허물 벗듯이 저도 5년 주기로 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긴 해요. 좀 리셋을 하는 과정이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네, 저 항상 뭐 이 텐션, 이 에너지로 항상 으쌰으쌰 할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